근데 요즘 어느 프로가 7번 우드를 다시 세팅을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요즘 또 트렌드가 7번 우드를 또 많이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싸게 팔던데 99,000원에 팔. 이거 99,000원 켈러의 정품입니다. 99,000원에 7번 우드 세팅하시면 어떨까요? 롱하연입니다. 갑자기 홈쇼핑? 안녕하세요. 염채불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골프 정보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저 3개월 됐어요. 아, 풀스윙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내 클럽 구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우드가 5번 있어요. 아이언하고 우드 사이에 몇번 유틸리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 거리 180야드 날리고 싶어요. 이럴 땐몇번 유틸리티가 좋을까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클럽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활용도가 좋은 유틸리티 번호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클럽 구성은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퍼터를 제외한 예전 같은 경우는 롱아이언이 있었어요. 3번부터 샌드까지면 총 10개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드 2개만 넣어도 14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우드 사용률이 좀 적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활용도가 좋은 유틸리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 롱아이언을 안 쓰기 때문에 중간에 14개 구성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드라이버 퍼터를 제외한 뭐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거기에 웨지까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자, 여자 구성은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요. 이 남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4번부터 나오든가 5번부터 나와요. 그러면 5번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5번부터 샌드까지 구성이 총 8아이언이란 말이에요. 8아이언의 드라이버 퍼터까지 제외하면 10개입니다. 유틸리티 우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번은 치기가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는 티샷에서 칠 수가 있지만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잔디에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길수록 치기 어렵기 때문에 5번 우드 추천을 해드리고요. 5번 아이언에 5번 우드 중간에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유틸리티 하나가 좋겠죠. 남성분이라면 5번 아이언 거리가 평균적으로 한150 정도 본단 말이에요. 5번 우드 같은 경우는 아뭐 200야드 전후로 본다면 190에서 180 정도 보낼 수 있는 4번 유틸리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 4, 5번이지만 2번부터 6, 7, 8, 전 9번까지 봤어요. 9번 같은 경우 거의 커스텀 오더가 되겠죠. 남성분들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유틸리티를 세팅하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드 5번은 동일합니다. 드라이버에 우드 5번까지는 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5번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6번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남성보다 아이언이 하나가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롱아이언을 대처할 유틸리티가 필요하겠죠. 추천을 한다면 5번 유틸리티, 4번 우드에 4번 유틸리티를 하셔도 되고요. 5번 우드에 5번 유틸리티 선택 이렇게 세팅하시는 것도 굉장히 베스트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클럽 구성이 유틸리티를 안 넣었을 때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에 뭐 3번, 5번 우드 구성을 한다던가 4, 7 우드 구성이 베스트였어요. 그때는 롱아이언 대신해서 7번 우드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틸리티보다는 우드가 거리는 더 많이 나가요. 우드 사용이 좀 어렵고 롱아이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중간이 나오는 게이 유틸리티라는 건데 저는 요즘에 7번 우드를 넣고 다녀요. 이거. 진짜 이거 99,000원짜리인데 가성비 최고예요. 롱아이언 제가 이제 아이언 6번부터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3, 4, 5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활용도가 좀 좋더라고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 우드와 아이언의 유틸리티를 세팅하고 싶은데 몇 번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전 우드 몇 번이 있습니다. 롱아이언 몇번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를 조금 채우고 싶은데 몇 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좀더 빠른 답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 우드를 갖고 있어요. 5번부터 아이언을 세팅을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우드보다는 유틸리티 활용도가 편하니까 유틸리티를 선택을 한다 했을 때 2번은 17도, 뭐 3번은 19도, 4번은 22도, 5번은 26도. 이렇게 로프트 변호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유틸리티를 선택하실 때는요, 번호보다는 로프트 각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로프트나 번호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꼭 번호보다는 로프트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3번부터
1번부터 4번, 5번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유틸리티 번호예요. 거리를 따지고 봤을 때는 2번은 17도가 나오고요. 3번은 19도, 4번은 22도, 5번은 26도인데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장 평균적인 제가 로프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번 유틸리티 19도 같은 경우는요. 200전후를 봅니다. 야드로. 그리고 4번 유틸리티를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190전후를 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180전후를 봐요. 그렇다면 내 5번 우드가 200을 나간다. 5번 아이언이 예를 들어서 150이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의 갭을 나는 한 180 정도가 필요해. 그렇다면 몇 번을 해야 될까요? 4번이나 5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로프트가 뭐 22도, 23도가 돼 있는 유틸리티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여자분들은 조금 달라요. 여성분들은 3번 유틸리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이번에 캘러웨이에서 3번 유틸리티가 나왔어요. 여자 거. 우드 사용을 힘들고 유틸리티를 편하게 쓰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두세 개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유틸리티가 4번, 5번이에요. 아이언이 보통은 이제는 6번부터 나오기 때문에 롱아이언을 대처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유틸리티를 선택하시고 뭐 5번 우드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기존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뭐 클럽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클럽 구성을 새로 로프트를 맞춰서 넣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로프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샤프트 무게나 클럽의 중량을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50g대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드는 60g대, 그리고 유틸리티는 70g대. 이렇게 10g씩 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고요. 시타를 했을 때 아, 난 업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이럴 경우에는 같은 그램대수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클럽 같은 경우는 길수록 조금 더 가볍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성을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같은 S스펙이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샤프트 무게나 헤드 무게나 모든 밸런스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 드라이버나 우드는 같은 회사를 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저는 말씀을 드려요. 샤프트 특성이나 모든 밸런스나 그런 부분을 같은 회사의 가치 특성에 맞춰서 세팅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회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하고 크로스로 해서 세팅을 하신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로프트 뭐 전체 중량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웨지 구성도요. 저는 3웨지를 썼어요. 피칭이 45도가 나오기 때문에 48도, 52도, 56도 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2웨지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50도, 56도가 적당하겠죠. 이렇게 개수에 맞춰서 로프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웨지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아이언보다 업하시는 좀 더 무게가 있게 가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 트렌드는 똑같게 가요. 이제는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도 되고 퍼터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저 36인치 써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어드레스 했을 때 좀 길게 잡는 게 편하다 아니면은 뭐 너무 짧게 잡는 게 편하다 이런 거에 맞춰서 인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키가 크신데 아주 짧은 걸 선호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터 선택의 인치에서는 키에 원래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170 이하 정도 되시면 33인치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이상이 되시면 34인치 뭐 33.5 5인치를 선택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퍼터는 여성 전용 퍼터 같은 경우 32인치부터 나오고요. 남녀 공용 퍼터 같은 경우 33인치부터 34인치 커스텀 오더하면 35인치, 36인치까지도 가능해요. 뭐 베티나리디나 뭐 캘러웨이 커스텀 오더하면 인치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본인 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키가 굉장히 요즘 크시더라고요. 핫한 연예인분이 오셨는데 키가 190, 깜짝 놀랐어요. 핏색깔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가 190 정도 되시고 또 배구 선수 국가대표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키가 19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 클럽을 장만을 하시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시타는 그냥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맞아요. 뭐 키, 몸무게에 따라서 클럽을 정할 수는 없어요. 가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요. 본인이 운동을 했다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스펙을 조금 강한 걸 드려야죠. 또 길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5인치 정도 다 올렸어요. 아이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어드레스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키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핀,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PSG, 미즈노 전부 다 커스텀이 가능해요. 길이까지 다 업할 수 있어요. 가격? 샤프트만 기본 양산체하고 같다면 똑같습니다. 가격 올라가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대리점에서 피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만의 쿨럭 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석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센스 있게 구성을 하시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부족한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제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드나 유틸리티 모두 같습니다. 버너보다는 로프트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전체 중량, 샤프트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는 그람수를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윙도 망가지고요. 거리나 이런 부분에 손실도 있어요. 그 부분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후기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자, 거리 측정기 케이스 제가 답글 많이 주셨더라고요. 와, 역시 갖고 싶으셨군요. 타이틀리스트와 에프론 거리 측정기 케이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분 짜자잔! 오, 축하드려요!